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파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소방관 두 명이 숨직한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현장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안타깝게 숨직한 두 소방관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같은 재판부가 송 전 대표의 공판도 맡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등 흉기 피습 사건 이후에 첫 공개 활동에 나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습 사건으로 예방이 연기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레 다시 찾습니다. 네, 대만이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향해 대한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맞불 성격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저는 이상목입니다.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이 경북 문경 육류 가공 공장 현장 감식 오늘 진행됩니다. 소방당국 등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참여해서 사고 경위를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이상에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곽승한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화마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4층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화재는 12시간 만인 오전 9시쯤 모두 진압됐지만 27살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박수훈 소방사가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두 대원은 건물 3층에서 사람이 있는지 수색하던 중 불에 탄 바닥이 무너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닥면이 붕괴되며 아래로 처진 부분에서까지 추락을 하고 여기서 우리 대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소방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교통하고 한편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현장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부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두 소방대원은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화마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은 늘 밝고 책임감이 강했던 동료라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영 기자입니다. 문경소방서 출동 대기실. 주인 잃은 외투가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순직한 소방관들이 썼던 물품들이 그대로입니다. 출근하실 때 입고 오셨던 옷이고. 두 소방관은 마지막 순간 동료들과 함께 산소탱크를 메고 장비를 든 채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동료들은 두 대원이 공장 안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지체 없이 화마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했던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 몸 안 할게요. 솔선수한 그는 지금 앞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 살리 많은 날이라 있는데 또. 올해 27살인 김수광 소방교는 지난해 예천수해 현장에서 60일 넘게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특전사 출신인 35살 박수훈 소방사는 인명을 구조하는 게 좋아서 소방관이 됐습니다. 쉬는 날도 퇴근하기 전에 또 연습을 하고 구조대에 전부 다 희망하는 자체가 소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동료들은 평소 소방서에 활기를 불어넣던 두 대원들이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정말 두 분 다 정말 밝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웃으면서 뭐 인사도 양손으로 먼저 해주시고.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송 전 대표의 공판도 맡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지 10개월 만에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돈봉투 살포되는 아니 그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다니까. 예.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역시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고 그릇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송 전 대표 공판도 같은 재판부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 재판에도 해당 선고 결과가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수사는 총선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이 육가공 공장 화재로 인해 소방관 2명 희생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숨진 소방관 구조해야 할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이 말에 불이 난 건물 안으로 그냥 지체 없이 뛰어들어가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분 소방관들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 혹은 다 나왔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목격자들의 말이 엇갈리자 다른 동료 두 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순직을 이어졌습니다. 네. 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네. 소방관에게는 불을 끄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임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순직한 두 소방관에게 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 김수강 소방교, 고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의 이제 빈소에 많은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근무해 왔는지 또 사연이 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네, 김수강 소방교 올해 27살입니다. 네. 원래 이제 소방관 입직을 한 이후에 배치된 곳은 안전센터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현장 안으로까지는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구조대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 불을 끄는 그런 근무를 희망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명구조사 이제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실기 시험 보다가 이 시험에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에 선발된 지 지난달 1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사망하게 돼서 더 큰 안타까움 주고 있고요. 네. 박수훈 소방사 올 35살입니다. 30살 넘어서 좀 늦가기 소방관이 됐는데 특전사 중사 출신이고요. 그렇군요. 2022년도에 이제 특채 형식이 됐고 태권도 사범이고 뭐 무술 특공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평소에도 난 소방업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동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서 더 큰 슬픔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가요 이 순직한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제 예우를 했겠죠. 어떤 예우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순직 소방관들의 예우,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또 소방청은 이번 달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내일 영결식까지는 조기를 개항합니다. 또 정부 세종청사 17동 앞에 시민 분향소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오전에 일단 합동 검식이 열린
예정인데 예.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번에도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런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황을 짚어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에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 총 16,000건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96명이 숨졌고 912명이 다쳤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네. 품질 인증제도 도입하자라고 해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화재에 잘 견디는지를 이 한번 검증을 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빨리 타지 않는 걸 그냥 지연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샌드위치 패널 자체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신 소방관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렇게 소방관들 지켜야 할 뭐 예방책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소방청에는 이제 그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표준 절차에는 현장에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소방 대원들의 안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휘관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소방 당국은 지휘관 자격 인증제, 훈련 시설 확대, 또 출동 대원 관리팀 운영 등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소형 로봇 등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적인 제도, 안전장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동료 구출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많이 도입이 돼 있기도 한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화재 현장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이 무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예. 지금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동료팀이 구출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왜 못하고 있냐? 인력, 예산 부족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제도적 보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윤관석 의원 사건의 재판부와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재판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틀 전에 이제 윤관석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에 공모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송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금품 살포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전 보좌관입니다. 네. 이 박 전 보좌관은 현재까지는 금품 살포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박 전 보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렇죠.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의원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네. 책상 위에 돈봉투를 올려놓고 이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송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협회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관석 의원 실형 2년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 높다, 정당 질서를 훼손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도 실형 1년 8개월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를 당연히 재판부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다만 검찰에서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녹취록들을 예.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원 진술자인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을 또 부인하게 하거나 하면은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송 전 대표가 다퉈 나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 전 대표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재판부가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용수 전 보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송영길 전 대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는 예. 같이 상의했다라는 네. 법정 진술이 있게 되면은 예.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학생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지역구 행사 참석을 통해서 피습부 첫 공개 활동에 나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피습으로 연기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다시 진행하는 등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민심 잡게 분주한 모습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2024 설날 맞이 희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최고위원과 안내견 조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으로부터 흉기 폭행을 당했는데 이번 치료를 받은 뒤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회복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지역구 민심 살피기를 더 미룰 수 없어 현장에 조기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흉기 습격을 당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피습 사건으로 무산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하고 이어 5일엔 광주를 방문해 토크 콘서트 일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총선 선거제 전당원 투표 논의에 들어갑니다. 당원 투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면 당장 주말부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병립형 회기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산업안전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이 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고 소상공인들은 참담하다며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산안천 설치는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데 정부 여당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협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당은 주탕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거 아니냐며 관계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고 법 유예와 상관없이 산업안전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 대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이세비 삭감을 꺼내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는요, 전날 여당이 언급했던 이 도심철도 지하화 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잠깐 좀 먼저 짚어보죠. 오는 7일입니다. 언론사와의 이 단독 대담으로 새해 전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까 이건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급을 저는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신년 기자회견 대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통 그 올 한 해 전국 운영,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나 방향을 그 설명 하실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만 쏠려서 정작 중요한 또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관심이 좀 묻힐까 예. 그게 하나 걱정이 되고요. 예. 기왕 이런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예. 저는 아마 이제 이 입장 발표 이후에도 야당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정치 공세를 해올 텐데 예. 그런 야당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이제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짧으면서 네.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언급 여부도 관심인데 신년 기자회견의 그 형식을 가지고서도 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이 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 딱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미루다 숙제를 지금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이 선거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소통의 기술, 언론과의 기술, 이건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은 한꺼번에 숙제하다 보면 우리가 방학 숙제 한꺼번에 하다가 과로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형국이에요. 미국 경우를 예로 들면은 백악관 기자회견은 그 TV 네트워크사의 형편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30분을 넘지 못합니다. 딱 30분 만에 끝내는데 세상 만사를 다 다뤄요. 아. 그 30분 기자회견을 듣고 나면 일단 정리는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약속 대련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팔로우업 퀘스천, 그러니까 후속 질문 1회는 반드시 보장을 해줍니다. 예. 뭐 기자가 질문을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보장을 해줘서 30분 동안에 국내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들이 대충 정리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5-60년대 이후에 예. 정착이 되고 지금도 지속되는 전통인데 예. 이 상례를 사실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언론과의 신년 대담으로 뚱치고 넘어가는 것은 예.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반드시 효과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자회견의 형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맞추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의원 세비 삭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권 같은 걸 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얼마 전에 내놓으셨던 의원 정수 축소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의원 정수 축소는 사실은 이 의원 정수를 축소하게 되면 소수의 의원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더 집중된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정수 축소보다는 보좌관 수 줄이거나 세비를 좀 그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세비,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예. 말씀드릴게요. 17대 국회에 그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국회에 등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왜 1인 2표제 해가지고 정당 투표를 같이 하면서 민노당이 의석을, 비례 의석을 굉장히 많이 얻었었는데 예. 그 민노당에서는 그 자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 중에 예.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에서 네. 나머지 부분을 당이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보좌진들의 정책 연구 활동에 썼던 그런 거를 제가 관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원들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또 국민들을 향한 이 정치권의 이 민심 회복, 불신 회복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고 또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지에 따라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예. 세비삭감, 여당 의원들의 합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비를 가지고 예. 당이 나눠 쓰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네. 당이 항상 허덕이니까요. 물론 예. 경상보조금을 국고로부터 받습니다만은 당이 항상 가난해요. 그러니까 당이 쓰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역구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경비들이 있어요. 예. 그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말은 못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 깎자 라고 하는데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찬성도 안 할 겁니다. 뭐 안 하는지 못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무래도 이제 뭐 윤관석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월급 받고 이제 상여금 받고 하는 문제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좀 국회의원 보좌관 9명 이런 걸 좀 줄이거나 좀 이렇게 네.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 그거를 10분 의식해서 또 네.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예. 꼭 야당의 동의 어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여론을 업으면 이제 민주당도 따라온다. 동참하지 않으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제 민주당의 공천 이거를 이제 함께 겨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딜레마죠. 아 그렇습니까? 대표를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은 공천을 못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거든요. 아. 그 이재명 대표는 참 특이한 건 맞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치 평론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 걸어다니는 형법전이거든요. 예. 형법에 있는 굉장히 드문 그 위반 사항까지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이 대표로서 공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253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이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만약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예. 대표는요 하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답을 하기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딜레마가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하고 이걸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총선 공천 심사에 직접 평가자로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 기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장과 윤재용 원내대표가 유일한 평가자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평가가 과연 진행이 될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네. 이런 의도도 있어요. 지금 양당의 공천심사 기준 발표한 걸 보면 예. 오히려 민주당은 검증이 때보다도 허들이 조금 더 낮아진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이 예. 빠져 있고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족 관련한 무슨 그 입시나 채용 비리 뭐 그 병역 비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또 성범죄 2차 가해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거를 좀 그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일단 이번 총선은 자신의 책임하에 치르는 것이고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권한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신가 싶고요. 예. 그것도 이제 당내 기여도에 해당하는 15% 정도에 해당하는 당내 기여도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게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을 좀 띄워주는 그런 그걸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 그 해당 지역들이 국민의힘 기준에서 보면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번 총선에 임한 어떤 전략 컨셉에 맞는 후보를 국민께 소개하는 그 정도, 물론 이제 해당 후보들에게 조금 더 그 이득이 갔다는 면은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을 가지고 사천 논란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한동훈 표 공천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이해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서울 신림역에서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 지하화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전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고 또 다음 날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한 철도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맞추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총 맞춘 건 아니고요. 네. 이 약속은요 사실 오래됐습니다. 지금 다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근데 항상 총선 대선 때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문제가 재원은요 하고 나왔을 때 이 재원이 이거 100조대를 넘어서거든요. 뭐 100조 지금 뭐 160몇조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다가 보면은요 기간도 늘어지고 100조 가지고 탁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야 막론하고 아무도 대선에서도 이걸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이거 그만두지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여야가 다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거다라고 특히 수도권 공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재원 지금 현재 좀 깝깝합니다. 깝깝하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그냥 던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부에서는 철도를 뭐 지하화하겠다. 다른 쪽에서는 또 전체 철도를 뭐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우리 신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저렇게 양 대표가 저런 공약을 쉽게 보기에 따라 쉽게 하시는 거는 조금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엊그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출생 뭐 그 기본소득 그 얘기 하시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 게 저는 출산율 올리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좀 세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문 닫아야 될 부실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학들까지 계속 연명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도나도 다 대학 가는 이 고학력 인플레 현상이 지속되는 한 취업 늦어지고요. 결혼 늦어지고 또 출산이 오히려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재원 마련도 그 부분의 지적도 있다는 말씀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선거제 개편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뭐 지난번에도 그 저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대표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자,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전당원 투표를 할지 여부를 결론이 낼 예정입니다. 예. 당원 투표로 가면 이 병립형과 준연동형 중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또 뭐 이번 주말 정도에 이제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유인태 총장이 직설적으로 뭐 이분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DNA에 새겨 있는 분이니까 예. 예, 그건 뭐 맞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신 거고요. 예. 이건 그냥 그리 가자고 지금 결론 내놓고 당원 투표로 가가지고 뒤집어진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예. 몇 번 있었는데 본 적이 없고요. 이런 게 말하자면 형식적 민주주의. 제가 좀 점잖게 얘기하면 천벌받을 짓이라고 유인태 총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게 가짜 민주주의고 형식적 민주주의입니다. 어.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병립형으로 가기로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나마 매는 좀 맞겠지만 솔직한데 네네. 이런 식으로 당원 투표로 가겠습니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이건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아. 네.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예. 선거제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 놓고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이현주 전 의원도 당혹스럽다 이런 의견을 어제 좀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복당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 걸 몰랐을까요? 당혹스럽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그 의아했고요. 예, 예, 예.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최근 몇 년간 그 이렇게 쏟아낸 그 메시지들을 워딩들을 이렇게 보면 예. 반문, 반윤, 또 때로는 그 이재명 예. 대표의 그 민주당 사당화도 엄청 세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그 언행을 보면 예. 사실은 지금 제3지대에 가 계셨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 복당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뜨악해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복당을 하는 경우에라도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출마까지 하면서 복당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네. 글쎄 몰랐을까요? 물어보셨지만 알았겠죠. 알았지만 논란이 있는 걸 알았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이제 뭐 반윤연대를 이렇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가 아,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 문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어이구 정성호 의원 뭐 다른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밖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이 핵심 실세라는 게 지금 여러 번 증명이 된 거죠. 아,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핵심 실세지만 이렇게 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핵심 실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예. 이걸 또 더 이상 이제 감추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란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표 측근들의 출사표도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친문의 그 공천에 관련해서는 또 어떤 교통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내 정서 있잖아요. 예. 그 친문에 대한 약간 안티 정서들이 예. 네. 그 친명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해 언짢으실 거고 예. 당연히 두 분 사적인 만남에서는 거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에 여인 그 여인은
네, 보신 것처럼 미스트 트롯 3, 네. 이 팀 메들리 미션이 돌입하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무대들이 화제가 됐는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영광의 탑5 누가 차지를 했습니까? 네, 정서주 씨가 좀 첫눈 보이스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네. 네. 또 다시 진을 차지했습니다. 저 그렇군요. 1, 2라운드에서 미를 했었는데 네. 진을 차지하면서 정말 탑7의 또 유력한 후보 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2위는 윤서영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윤서영 씨가 불사조라고 불리는데요. 부활을 하면서 네.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윤서영 씨가 올랐고 오유진 씨, 양서윤 씨, 박지윤 씨가 이렇게 5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20명의 참가자들만 남아서 팀 메들리 미션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신기한 게 멘토들 멘토의 역할을 각 마스터들이 맡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끼리 또 신경전도 대단했는데요. 그 전에 메들리 하면 이제 팀 구성을 이렇게 해서 예. 다 각자 매력이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번에 김현우 마스터, 장윤정 마스터, 그리고 장민호 마스터,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또 그리고 김현자 마스터가 네. 이렇게 각자 팀으로 붙어서 조금 어떤 노래를 하면 더 좋을지, 선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분들끼리 네. 서로 우리가 최고 1등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다. 이런 약간 그런 서로 이렇게 비밀 작전을 하는 듯이 그런 흥미진진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4라운드 팀 메들리 미션에서도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과 또 화려한 퍼포먼스도 보였습니다. 나로 6단 고음 복지은 또 감성 괴물 빈예서 이 소속돼 예. 있죠. 복드림 걸스의 무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드림 걸스 7080의 복고 도전했습니다. 네. 관객들이 흥을 돋았는데 특히 민예서 양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민예서 양은 정말 김현우 마스터가 말씀하셨지만 예. 천재가 칼을 갈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모습을 예.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세 번째 노래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를 민예서 양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정말 그 관객들이 다 정말 일어나서 번쩍 귀가 뜨일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나? 이런 현장에서 들으니까 민예서의 매력이 이렇구나. 그냥 저절로 기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팀이 드림걸스가 복지은 씨가 이끌면서 복을 드린다는 또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 팀을 본 분들은 한테는 올해는 많은 복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복드림걸스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기적의 불사조로 불리고 있죠. 뽕미니 팀워크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 신나는 다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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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게 오는 거니 알지 못한 빛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자정하게 웃어주며 검은 우산을 받쳐준네 걸었네,
돋갔는데 김현장 마스터가 멘토를 맡았는데 무대 이후에 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네, 김현장 마스터가 저 티리 더 팀을 정말 딸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토를 하면서 나영 씨가 이제 나왔는데 나영 씨의 곡을 이제 중간에 다른 듀엣을 하다가 진정인가요라는 곡을 이틀 전에 바꿉니다. 사실 메들리를 하는데 갑자기 노래를 바꾼다는 거는 팀원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혼자 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김현자 마스터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믿어보고 지켜준 게 좀 현장에서 아까 보셨지만 정말 미니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영 씨의 아주 진득한 실력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서령의 팀 구성도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더 재밌었고요. 그래서 김현자 씨의 눈물이 이날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 네. 자, 2라운드를 팀 미션에서 올하트를 이끈 오유진, 이 트로트 임수정, 정유리 등과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유진스의 무대도 함께 보겠습니다. 왕자님과 사랑에 빠진 트로트 공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답고 지요 자, 지금 저 팀 유진스가 현재까지는 최고 점수라는 거죠? 네, 1255점을 받아서 다른 팀에 비해서 월등한 점수를 보였는데요. 사실 구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멘토를 맡아서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 그러니까 트롯 요정들이 공주님이 왕자님을 찾아 나선다. 그런 사랑을 이제 이룩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도 다 받겠다 하면서 불쇼도 보여주고 마음에 불장난을 질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만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된 뒤에 이 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만은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을 총동원한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대만 해협을 향해 대한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군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헬멧을 쓴 가상 적군이 기지를 점령하자 즉각 대만군이 탱크를 동원해 탈환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투 조기경보기 등 하늘과 바다에서도 입체 작전이 전개됩니다. 대만에서 친미계로 꼽히는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침공 대비 합동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面对敌情威胁日益频繁, 陆军在训练上更是不断的精进突破及强化.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과 제일 가까운 푸젠성 해안에서 대만 해협을 향해 대한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양안 사이 마련된 기존 절충 항로를 일방 폐기하고 대만 해협에서 가까운 새 항로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所以我们认为北京应该立即停止这种破坏性的举动.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용기를 보내는 등 라이칭더 총통 당선 이후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와 세 자매로 구성된 판다 가족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새로 공개되고 있는 판다 부부의 육아 일기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쌍둥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선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는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엄마 아이바오. 대나무 식사를 하면서도 쌍둥이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는 쌍둥이 앞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시범을 보이고 쌍둥이가 나무 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쌍둥이들은 한 달 전 처음 세상 구경을 할 때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후바오를 보러 에버랜드를 가는 게 예, 생일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딸아이를 데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옷은 엄마가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 아이바오의 시점에서 본 육아 일기는 공개 일주일 만에 SNS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청년으로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사랑에 빠진 뒤 가족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첫 딸 푸바오를 낳고 초보 엄마 아빠가 된 두 판다의 모습이 웃음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세 딸의 아버지가 된 러바오는 무거운 책임감에 그만 입맛을 잃고 마는데. 푸바오는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이 돌려받는다는 멸종위기 보전 협약에 따라 두 달 뒤면 가족과 이별하게 됩니다. 푸바오는 4월 초 중국 이동을 앞두고 3월 초까지만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주변에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바빠지는 분들이죠. 서울 광진구 서울 우편물류센터인데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쌓여있는 택배 더미 사이로 집배원들이 분류 작업에 한창입니다. 다음은 달콤한 냄새 풍기는 곳인데요. 경기도 화성의 한과 공장입니다. 고운 색의 한과를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경기도 안성의 복조리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조리대로 복조리를 만드시는데요. 예로부터 설에는 새로 장만한 복조리를 걸고 한 해의 복을 비는 풍습이 있어 매년 요맘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설 연휴가 벌써 일주일 앞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데요. 다른 곳에서는 명절을 만져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명절에도 발 벗고 나서는 분들인데요. 광주에서는 구청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꼬지전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요. 대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된 떡을 정성스럽게 나눠 담았습니다. 네, 따뜻한 명절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서울은 초미세먼지 수치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을 회복했지만 서쪽 지방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으면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전북과 광주는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 먼지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당분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밤 호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일요일 밤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